아 이제 아 이제 좀 식사 좀 하는 그치, 건가 보니? 이제 좀 이제 갑자기 또 설레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네 설레고요. 네 한번 뭐 시켜볼까? 와 근데 잠깐만. 독특하다. 근데 가격이 맞아? 뭐 영화나 안 붙었고 이런 거 아니지? 야 진짜 싸. 이거 인쇄 잘못 이거 혹시 몇 년 전 건가? 아닌 거 아니야? 진짜 맞아? 이거 이런 그럼 일단 시키고 큐브가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그대로 결제하면 돼? 나가면 되는 건가? 그럼 우리 이거? 그 세트 B로 해서 그치 우리 많이 어떻게 참았다 나나 한번, 많이 참았어 세트 B로 한번 시켜보고 그래 세트 B로 가자 이베리코 좀 뭔가 나는 생소해 야 이베리코 쳐다보자 그래 검색이 최고지 이베리코 뭐가 없네 이베리코 돼지고기 바로 나오네 한번 읊어줘 읊어줘 아 읊어볼게 이베리코라 아 도토리 도토리를 먹인대 도토리를 왜 먹여? 다람쥐야 뭐야? 돼지인데 왜 도토리를 먹여? 아 그러니까 자연 방목하면서 이렇게 아, 곡물, 도토리 이런 걸 먹인대 아, 그러면은 다른 품종의 돼지보다 좀 더 비싸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품질이 좋은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거품 낀 가격으로 내놓지 않는다 이거지 아 니건 거품이 아니라 거품 가격이야 그냥 거품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게 거품 가격이잖아 이거 이런 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가 가성비로 유명한 데래 아 그래? 어 나 나왔어 나왔어 와우 아 감사합니다 어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어? 야 아 이 소리는 진짜 언제 들어도 뭐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아이, 그래, 무선 아닙니까? 아, 무선 아닙니까? 설아 있죠, 아닙니까? 아이, 모르네. 어? 무선 뭐 먹어봤습니까? 너 그 소리 맞아? 못 먹었는데. 뭐 보지 않았습니까? 못 먹어봤습니까? 못 먹어봤습니까? 예. 아, 나. 와, 일단 자르는데. 자르는데도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이게. 이게 이 가격이라면 솔직히 나는 진짜 부산 이것 때문에 올 의향도 있다, 진짜로. 예쁘다 예뻐 고기가 네네. 예뻐 저 살짝 맛보기를 한번 아 다 익었습니까? 아 그러면 쪼만한 애들은 빨리빨리 익습니다 아주 그래요? 이제 아마 첫입을 와 보십니까? 와 진짜 부드럽고 네 안에 와 씹는데 육즙이 진짜 어때 풍미가 있어 너 진짜 잘 구웠다 굿? 어. 와 대박이지 부산에 어울리는 약간 바다 느낌도 살짝 나고 와 고기의 그 담백함이 난 약간 두툼해서 좋아 저기요 고기 안 드실 거예요? 아니야 늦간살 갈게요 아, 늦간살 갈게요 네. 늦간살 한쪽에서는 갈비살을 동시에 네. 갈게요 고기 진짜 잘 구웠다 너 아, 제가 또 고기 인생 그치 예, 근 30년 돼가지고 많이 또 구워왔으니까 또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고기를 갈아서 저한테 죽처럼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구나 예, 고기조기 교육이라고 고기조기 예, 온갖 돼지소를 다 먹어보면서 입맛을 키워왔어요 고기조기 예. 아, 근데 이게 다이어트 약간 곱창처럼 말려 들어간다 그러게 그냥 한번 고기채로 한번 먹어. 고기채로 먹어. 일단 첫 고기는 드셔야지. 어때? 그 정도야? 아유, 와, 잠깐만. 그 정도라고? 처음에, 찍는 그 순간에, 고기가 아니라, 순대 그 탱탱한 느낌. 톡 터지는 거. 와, 근데 진짜, 맞아. 톡 터져. 고기에도 그렇게 생겼어. 씻고 나니까 고기다. 와, 잠깐만. 놀랬어. 먹어봐. 와 나도 늦간살 하나 와 진짜 탱탱하다 아, 너무 쫄깃쫄깃해 아 이 매운 소스에 또 찍어가지고 어우 땀 난다 씨. 아 제대로 쌌네 그럼요 그냥 쭉 해서 그냥 와우 그럼 저도 갈비살 한 점. 아, 갈비살. 맛있습니까? 목살 갑니다. 아, 목살 드디어. 목살, 와, 진짜 두툼해. 어디 이렇게 아름다워? 되게 잘 보여야 되는
남자 앞에서 고깃집에 갔어. 일단 잘 보여야 되는 남자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은 방금 뭐 고기 쌈 드신 거 아니면 소주 드신 거예요 뭐예요? 소주 드신 아 둘 다 먹은 거 아 빠르네요. 약간 링크 하나는 필수네. 아 하면서 아 하면서 막 아 실하다 실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럼 고기 항상 뭐? 이제 후식이 있어야지. 후식이 있어야지. 야 어째 이렇게 딱 통했어. 나 후식 얘기하려고 했거든. 여기 되게 유명한 후식이 있대. 자. 스지 된, 어, 그렇지. 어. 자. 스지 된장찌개. 아, 스지? 어? 왜? 녹차 얼큰이 냉면. 어? 우와. 녹차 얼큰이 냉면? 어. 오케이. 스지스. 우와. 오호. 어, 물냉 나왔다. 어허. 와우. 와, 청양고추 엄청 들어가 있는데? 아, 그래서 얼큰인가 봐. 아, 그래서 얼큰이야? 야, 고추 푸짐한 거 봐. 일단 너한테 배운 대로 어 그렇지 일단 잘게 어, 잘게 잘게 네. 야 너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잘게 잘랐는데도 아 딱 좋다 국물 야 이거 어떡하니 그 스타 고추 좀 어 그래 그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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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옳지. 저 저대로 먹어 내 스타일이야 그럼 나 못 먹겠네 형 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고추는 먹지 말고 어느 정도 매콤하냐? 거의 새콤 달콤 수준이야. 내가 네. 좋아하는 그 라면에 비하면. 자, 요 일단 한 입 뭐 싸 먹어보겠습니다. 야, 여름에 이거 진짜 최고다. 너무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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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를 안 먹으니까. 어, 안 먹으니까 괜찮지. 약간 매콤매콤이다. 국물도 먹어봐야 돼 이거. 그래. 고추 알갱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는 오케이 콜. 그 정도는 아 진짜 맛있어. 어우 맛있다. 아 잠깐만 고추다 이거. 아. 야 조심해서 건졌어야지. 아유. 오이 아니었어? 고추 고추 고추. 아우. 아 근데 이거 나 진짜 너무 아 너무 내 스타일이다. 난 이제 스지 한번 먹어볼래요. 그래 스지. 네. 아 저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고기가 일단 실하게 있네. 스지가 힘줄이래. 힘줄. 어. 난 이런 거 다 먹을 줄 알아? 그럼 난 내장탕 이런 것도 잘 먹어. 내장탕? 선생님 현기증 나니까 빨리빨리 퍼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스지 된장찌개는 술안주래. 아 그래? 어. 뭐 받아봐 일단. 일단 어, 느낌만 보게. 어, 느낌만 맞아. 보자. 어 우리. 사람이 왔는데. 엎어놓자 엎어놓자 일단. 아 그래. 그래. 엎어놓자. 야 예의상. 네, 예의상이야. 어, 할 줄인 다 했대. 와 시키는 거 봐. 와, 약간 와. 곰탕 느낌이다. 짜거나 진하진 않다, 또. 그래. 그래서 더 담백하다. 그래서 좋다. 와, 이거 최고인데? 아이, 아야, 혹시 모르니까 난 뒤집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 이거 기분 난다. 야, 기분 난다, 좋다, 기분 난다. 좋다, 좋다, 좋다. 야, 진짜 기분. 야, 나 지금 약간 해소됐어. 아 해소됐어? 뭔가 불만이 해소됐어. 내려가잖아 이게. 어. 내려가잖아. 내려가네. 이게 인생 아니야? 인생의 맛이야 이게. 야 어. 어디서 봤어? 한국인 특징에 외로울 때 야 나와가지고 다 한잔하면서 야 인생 벌거냐 하면서 이게 행복이지? 그래. 술이 달잖아? 그럼 인생이 쓴 거고 술이 쓰면 인생이 너무 단 거야. 어. 찐한국인인데? 그럼. 우리 거하게 먹었잖아? 먹었지. 또 나 몸 생각하잖아. 아, 또 뭐야. 또 커팅 막 이런 건가? 칼로리 커팅 막 이런 거? 아니, 이번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화를 도와주고 어. 너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알아? 아, 장 건강 중요해. 그치, 중요해. 어. 장이 건강해야 이 면역력이 어. 정말. 어. 일단 하나 쓱 털어 넣어봐. 근데 이거 비타민 이런 건가? 유산균. 어, 유산균이네. 일단 털어 넣자. 우리 거하게 먹었으니까. 그래. 야 이게 맛있다. 이게 또 레몬 맛이에요 레몬 맛. 맛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10억. 아 뭐라고 잠깐만. 아, 발음 잠깐만 너무 센 거 아니었어요 방금? 프로 뭐라고? 프로바이오틱스가 17종이 들어가 있어. 아 17종. 예. 네. 근데 그 뭐 생균, 살아있는 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10억.
아, 그리고 진짜 여자들이 특히나 유산균을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 아. 여자들한테 좋은 유산균도 3개나 넣었대. 맞아. 너무 괜찮지? 이게 또 요새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학업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5만 가지 근원이 다 스트레스 이런 건데 그럼 무조건 수화불량 걸리고 잘 안 된단 말이야. 면역력 약해진다. 네. 그럴 때 진짜 이거 딱이지. 아, 이게 또 봐봐. 근데 그거 왜? 뒤에 아 잠깐만. 아, 뭔지 좀 보게. 뭐? 아니, 색깔이 다양하잖아 뭐, 저거. 뭐 맛이 다른 건가? 뭐. 아, 됐다. 가자. 아이. 다음 아저씨 분 할까? 야! 네, 안녕히 계세요. 야.